6집 마치셨는데요.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12번 하겠습니다. 12번 선택합니다. 12번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이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이명희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백안시입니다. 백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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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흰눈을 떠서 본다고 해서 백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나라 때 완적이라는 사람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면 흰눈을 뜨고 백안시 하였다라고 해서 이 말의 어원이 됐습니다. 이명희 씨가 650점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 이명희 씨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25번이요. 25번 선택합니다. 25번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옷이나 착용구 또는 이불 따위를 아무렇게나 입거나 덮다와 음식을 아무렇게나 대충 먹다를. 자, 맹수지 씨. 걸치다 하겠습니다. 걸? 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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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욱 씨 왜 끄덕끄덕 하세요? 맞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걸치다. 정답입니다! 몸에 누더기를 걸치다. 아침을 대충 걸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야, 맹수지 씨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나온다고 하니까. 아, 꼴등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요? 네, 하셨거든요. 오늘 돌아갈 수는 있겠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수지만큼 예쁜 맹수지 씨.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11번 하겠습니다. 11번 선택합니다. 11번은 안으로 시작하는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관심이나 의식의 범위 내라는 뜻을 이르는 한자어입니다. 자, 고강욱 씨가 빨랐습니다. 답은 안중입니다. 안중. 안중. 정답입니다. 관심이나 의식의 범위 내라는 뜻을 이르는 한자인데요. 안중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 안중이 정답이었습니다. KBS